네,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 누가 다음? 누가 다는 너는 하는 중이다. 만들란 얘기죠. You are doing.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죠. 그러면 첫 번째 묻는 말.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문장 완성.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하고 묻는 말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니? 네, 너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는 설거지 하고 있어. 그렇죠. 이거 빼면 안 돼요. I am washing the 그렇죠. I'm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까 뭐였더라? What? 그렇죠. Are you doing? 했더니 나는 설거지 하는 중이다. I'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난 자고 있는 중이야. 이러시면 뭐 이러면 되겠죠.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지? 뭐 어쨌든. 오케이, 그다음 제가 어디에서 금성복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오케이, I can find 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찾을 수 있다. find 가 무슨 뜻이에요? 찾다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묻는 말 내가 찾을 수 있나요? find 문장 완성. 제가 금성북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또안 되겠죠. 제가 금성북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도를 보면서 독도 어딨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대답하는 사람.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그섬 독도 대신에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한번 길어봤자. Where can I find it? 내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it? 제가 그섬 독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랬네요.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그리고 of 오케이. 그래서 넌 그걸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한국의 동쪽에서. 인 the east of Korea. 더가 아니고 D라고 읽어야 돼. East 할때 E 소리가 아, 에, 이, 오, 우할때 모음이기 때문에 더 애플이야, 디 애플이야. 디 애플, 에도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할 때.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Okay, you can find the island 독도 is. You can find the island 독도 in the east of Korea. 길게 말할 뻔했는데 안만 길어봤기 때문에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묶어 답해볼까요? I can find 물음표 안 붙이고 싶은데 Where can I find? 뭐라고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kdo?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지. 'Can find it Okay, 소리내서 말하기 집에서도 좀 하세요. 학원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티가 너무 나잖아, 소희야.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계속해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누가 다? Arrive. 무슨 뜻이에요? 그럼 데뷔 arrive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will 썼고요. will 뒤에 도착하다 하다시 썼네요. 오케이. 계속하기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묻는 말? Did I arrive? 오케이. 문장 완성. What time? Did I arrive? In 구미. 그렇죠. 구미에 언제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러면 여기가 구미죠. 오케이. 그래서 구미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여기에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3시 정각에 도착할 거래요. 인? 오케이, 그래서 인 쓰리 오클락이 아니고 뭐겠어요? 앳 쓰리 오클락이에요. 오케이, 이런 거 통째로 3시 정각에가 뭐다? 앳 쓰리 오클락. 그 공원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 3시에 저 공원에서 둘, 다음 선보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으로 S입니다. 학교에서 S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가 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지 묻고, 3시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양념식 위를 써서 표현해 보면, 어타임
서희야, 집에서 잘해줘서 말하기 연습 안 하고 있잖아. 그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기가 힘든데. 집에서 소리내서 연습하기 좀 하세요. 선생님이 동영상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적어야 됩니까? 알겠습니까? 집에서 소리나서 연습하게 하세요.